경기도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중 하나인 의정부시 경민대학로 경민광장과 주변 보행로 개선공사를 마치고 도민의 첫선을 보였습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의정부시 경민대학로 사업은 지난해 선정돼 간판 개선, 청년마켓 실험사업, 플리마켓 운영 등 대학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위해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 보행로도 개선해 대학로 이용객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도는 정부 공모사업 67곳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총 87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